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이가은.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네, 정부의 엄포가 통한 걸까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움찔했습니다. 이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면서 시장의 안정이 찾아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보유세 인상 그리고 재건축 연한 강화 검토 등 다양한 규제책을 꺼내들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강남 상고의 분위기는 엇갈린 모습인데요.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더욱더 높아졌지만 송파구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는 줄고 웃돋는 붙는 그런 괴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실전부동산 고고에서 고민 해결하시고 수익도 극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NC 도시개발 김연아 대표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명쾌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077-6393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빨리 주시면 많은 걸 캐치할 수 있겠죠? 자, 서둘러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먼저 저희에게 미리 문의 주신 시청자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성동구 성수동 2가 강변 현대아파트 33평형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자, 이름처럼 한강변을 따라서 지어졌죠. 한강 있죠. 조금만 더 가면 서울숲 있죠. 쾌적한 환경 때문에 우리 어르신분들도 선호하실 것 같은데 매도 시점 찾으시네요. 대표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현재 지금 지도를 켜놨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성수 전략지구예요. 지금 요즘 핫한 데가 강북에서는 성수동하고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진행 중인,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지금 가장 핫한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3구역 같은 경우 3.3제곱미터가 벌써 1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6억짜리 보면은 대지 지분이 거의 6평이다. 자, 이런 것들은 또 25평만 갈 수 있는 분할 다세대주택이거든요. 자, 이런 현상은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한 평에 1억씩? 자,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은, 재개발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요점이 뭐냐. 입지 여건이거든요. 지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새 아파트들 거의 다 대부분요, 25억 이상을 호가하는 것들도 있고요,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룸 아파트, 원룸 아파트도 한강변이 보이는 것들은 15억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다. 이제는 부동산 양극화가 눈에 띄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 이제 앞으로 가시화될 거다. 그것보다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보시면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요. 자, 압구정 같은 경우는 한강을 북쪽으로 보죠. 이쪽에서 보면은 한강을 남쪽으로 보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지구예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자, 2지구인데, 자,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요. 4구역은 지금 건축 심의 중이거든요. 진행이 지금 가장 빠른 곳이 바로 이쪽이에요. 그러면 개발 진행 상황에서 수익을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가격대가 30평대가 9억에서 10억 선이에요. 대신 전세 가격은 낮습니다. 왜냐면 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낮지만 투자 금액은 좀 크겠죠. 하지만 서울에서요, 입지 좋은 곳, 한강을 바라보고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은 9억에서 10억 선 아파트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요, 그냥 보유하시던지, 만약에 이게 좀 지겹다, 너무 많이 보유해서 어느 정도 갈아타고 싶다, 그런다면 바로 4구역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4구역 내에서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4지구 안에서도. 자, 아파트로 같은
주거 형태로 움직이시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적게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저는 그냥 만약에 여기가 지금 진행 상황이 느려도 그냥 눈 딱 감고 한 10년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만약에 이걸 지금 매도하신다면요. 그 가격대에 다시 그 지역에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진 곳에 진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개발이 빠른 게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역삼동 롯데캐슬로블 55평을 매도하고요. 네. 용산에 있는 시티파크나 타워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네. 예, 뭐 역삼동 거를 매도하고 그쪽으로 매수를 이전하면 어느 쪽이 좋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네, 역삼동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삼동에 네. 무슨 아파트요? 롯데캐슬 로블 아파트입니다. 롯데캐슬 로블 아파트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매도 가격이요? 한 14억 정도 나와요. 아, 14억 정도요? 그 가격으로 지금 같이 이동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매도하고요. 자, 이주한다. 네. 자, 지금 롯데캐슬 몇 평이신데 지금 몇 평 보유하고 계세요? 55평이에요. 55평이면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단지수가 세대수가 작아가지고 네네. 네네, 지금 뭐 별로 오름세가 없는 아파트가 돼가지고 좀 옮겨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일단은요, 같이 가격대가 안 움직였어요, 많이. 그쵸? 네네. 그쵸? 지금 많이 살펴보신 네네. 것 같아요. 용산에서도 지금 이 옆에 앞에 그 해링턴 같은 경우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티파크, 파크타워 주목받고 있어요. 근데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격대로 같이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시티파크, 파크타워 지금 만약에요. 이 가격대 움직여서 이 가격대로 가실 수 있으면 지금 같이 이동하시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아까 질문 중에 뭐라고 하셨죠? 자, 둘 중에 네, 어느 곳이 더 낫는지 네네, 이렇게 여쭤보신 거 맞으시죠? 예, 시티파크하고 파크타워 두 개 다 공원 조망 있어요? 지금 미군 네. 부대죠? 예예. 예. 예, 공원 조망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둘 다? 그러면 예, 둘 중에 예. 어떤 게 조금 더 저렴해요? 시티파크가 조금 저렴합니다. 그럼 시티파크 매입하세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 조망권이 같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요. 둘이 네. 1, 2등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같이 상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네. 내가 조망권도 같은 그다음에 평형대도 같다. 그러면은 가격이 좀 저렴한 걸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지금 움직이셔도 되는 게 뭐냐면 곧 있으면 여기 앞에 동부이천동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수혜 효과도 볼 수 있고요. 특히 미군부대 공원 조성화되면은요, 이거 아파트 나중에 뛰어다가 어디다 옮겨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아파트만에 네. 가지고 있는 조망권이 지금 현재는 미군부대 때문에 좀 조잡해 보이지만 완전 환경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퀄리티가 또 다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움직이세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급매물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억 좀 비싸게 올려놓고 어떤 분은 급해서 한 1억 정도 저렴하게 내놓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급매물 빨리 매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이 밀려 있습니다. 더 빠르게 짚고 바로 해답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해결해봅니다. 양천구 신정 7동 우성 2차 아파트 41평형 보유할지 매도할지 고민입니다. 시청자님 어떤 이유로 매도를 고민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양천구청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했고 97년도에 지어져서 노후화가 된 것 같아요. 대표님 한번 끊고 갈까요?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목동 같은 경우에는요. 학군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달라져요. 지금 이쪽 보면은요. 이쪽에서 보시면 좀 크게 확대할게요. 자, 안 되고 있어요. 자, 이쪽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목동
그 신시가지라든지 그 아파트 있잖아요. 30년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그 건너편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저렴해요. 왜냐? 예전부터 좀 저렴했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군에서 차이가 나요. 학군에서 차이가 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바로 옆에 파크자이가 들어서요. 자, 파크자이가 분양가가 이 지역치고는 저렴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격이 좀 높았다라고 모든 분들이 느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기에는 어때요? 자, 그 아파트 입주 때까지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한 거는 목동,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양천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평대 아파트가 지금 5억대예요. 자, 5억대에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찾아보기 힘든데 대신 이 아파트가 가격 상승이 없다가 최근에 조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자, 이 바로 옆에 학군 같이 쓰고 있거든요. 파크자이 입주 시 때 한 번 더 상황 지켜보고 매도 타이밍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파크자의 입주 시점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전략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고민도 바로 좀 만나볼게요. 고양시 덕양구 고양 삼성아파트 32평형에 살고 있는데요. 매도해도 될까요? 또 양주시 백서읍 대우 이안아파트 29평형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고양시랑 양주시를 두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세테크라고 하잖아요. 1가구 2주택 문제도 생각하실 것 같고 터전을 옮겨야 하나 생각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대표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고민 해결해 보야 될까요? 안 불러도 옆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덕양구 고양 삼성 아파트 32평형을 직접 거주하고 계시나 봐요. 네. 자, 삼성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위치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지금 보이는 게 네, 고양 삼성 아파트예요. 지금 여기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여기 같아요. 아, 지금 이게 팬이 안 돼서요. 지금 노트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아파트인데 보시는 거하고 같이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산이에요. 그쵸? 다 구릉지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도 안 보이고 대신, 고등학교는 있고요. 자, 편의시설이 안 보여요. 자, 이런 아파트들은요. 가격이요. 오르고 내리고 폭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실제 이쪽에 생활하고 계신 분이 그냥 저렴하게 거주하시겠다 하신다면 제가 찬성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쪽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그냥 살면서 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질문 또 하나 있으세요? 네, 거주 네.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게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질문이 또 하나 있었죠. 양주시 백서읍 대우 이안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에 있는 이 아파트는 2020년 준공 예정이고요. 양주시는 테크노밸리 그리고 교통망 개선 등의 호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망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대표님?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지역하고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반 시설 갖추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원래 양주에는 뭐 옥정 신도시라든지 신도시에 몇 개 있잖아요. 하지만 가격대 면에서 아니면 흥행 면에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봤기 때문에 자, 오히려 양주에다가 투자를 하신다 아니면 거주를 하신다. 투자보다는 거주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양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다음에 양주 옥정 신도시나 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게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별로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두 물건 다 지금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활발하게 계속해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고도 저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02-2077-6393번 끝자리가 6393번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고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33평형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미래가치는 어떤가요? 강동구 재건축 열기 뜨겁잖아요. 이미 재건축을 한번 진행을 해서 지어진 단지입니다. 시세 찾아봤더니 잠잠하다가 작년 안에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는 그런 아파트인데 대표님,
미래가치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명인역 역세권이거든요. 암사동이고 이쪽은 고덕동이에요. 자,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지역이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아무래도 학군에서 조금 그게 일어나지 않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 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 아파트 롯데캐슬하고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 같은 가격이 작년에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특히 20평대 30평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컸거든요. 자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아파트가 주변에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30평대 아파트 거의 9억대. 그렇죠. 9억에서 10억, 특히 송파로 넘어가면서 10억짜리 아파트 찾아보기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봤을 때는 실거 주목지이고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9호선 들어서고요. 아파트 단지도 크고요. 일단은 7억대에서 진입하기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 상승률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 것까지는 제가 예상을 뭐 크게 예상은 못하지만 못해도 중박은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진입하신다, 실거주 목적이다, 그 다음에 재건축 이주 수요를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살면서 어느 정도 가치 상승을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입하기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뷰를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고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용인시 처인구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5블록 34평형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입주 예정인데요. 임대를 놓고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용인시 신성장 거점으로 구축된 곳이죠. 지도 보시면 동탄역 인근에 있어서 인프라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어디에 입지가 전략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CC 많고. CC 많고. 네. CC 많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지금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만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역세권도 아니고요. 뒤에 보면은 거의 산이에요. 자, 여기는 산을 깎아서 만든 것 같아요. 만든 지역인데 분양가가 2억 중반 정도, 2억 초중반 30평대가 그랬었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붙진 않았어요. 그만큼 실수요자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아파트가요. 새 걸로 딱 지어졌을 때는요. 입주 시점부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오히려 입주 시점에 전세입자도 못 구해서 아둥바둥하는 지역이 있어요. 프리미엄도 안 붙고. 그런데 이게 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 지금 이런 아파트들이요. 오히려 용인 잘 찾아보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더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괜찮은 입지에 괜찮은 아파트 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 같은 대단지고 뭐 커뮤니티 시설 뭐 잘 돼 있고 뭐 상가가 자체로 다 있다고 하더라도 자 나와서 다른 곳 이동하기가 도로망은 뭐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도로망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도로망으로는 잘 하지만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거든요. 자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은 곳은요 옆에 있는 그러니까 유입 인구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불편하대요. 진입하는 오히려 수요층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입주 시점에는 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밍 되시면은요. 프리미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다. 다른 데 투자처가 있다. 차를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매물이 있으시면 아니면 투자처가 있으면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같은 자금을 두고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시는 걸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움 많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 프라이빗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알려드릴게요. 자, 김연아 대표님께서 1대1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에 대해 화끈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유레카 빌딩으로 가시면 되고요. 전화 예약 후 개별 상담 진행되니까 02-2077-6393으로 전화 주세요. 자, 대표님, 많은 네. 분들 세미나 참석하시고 계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세미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계속 세미나래? 아, 1대1 무료 상담. 네, 맞습니다. 네, 무료 상담이고요. 지금 제가 저번 주에는요, 사실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 상담이 조금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에 좀 불친절했던 그것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상냥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저번 주에 진행해주셨던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하루에 10팀씩 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30분씩 밖에 상담을 못해요. 그래서 3월부터는 더 넉넉하게 시간 잡아서 무료 상담 잡아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는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요. 이번 달까지는 조금 상담 시간이 짧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NC 도시개발 김연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